자, 김지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81기네요. 시작해볼까요? 1 cold winter night, 11-year-old Frank was in the backyard. 예, 뜻은?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ne cold winter night은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이런 뜻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그 다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did? was는 뭐의 무슨 형? am이나 is하고 are.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죠. In the backyar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그러면 어느 추운 겨울밤에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런 말이 될 거고, 그렇죠? 11살짜리 프랭크는 언제 뒷마당에 있었습니까?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backyard. 잘 알고 있네요. When was?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지만 안만 길어봤자 he죠. When was he in the backyard? 맞습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여기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생략된 말 넣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Went inside. 그렇죠. He drank some sweet sugar water and then he went inside. And로 누가다가 두 번 연결된 거예요. 여기도 누가다 있고요. 여기도 누가다. And 때문에 연결됐어요. 그래서 뜻은 마셨어. 누가 마셨다. 약간의 설탕물을 그리고 then의 뜻은 안으로 갔다. 여기서는 뭐 집 안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then의 뜻이 그때는 이상한데요. then의 세 가지 네. 뜻 그때 네, 그렇다면 그리고 그러면 지우한테 내가 뭘 하나 보내야지. 김지우 1번 그때 2번 그렇다면 3번 그래서 그런 다음 이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그런 다음 됐습니까? 설탕에 물을 마신 다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후에 이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 할까요? 뭐. 그렇게 한 다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있고 방법 세 가지 중에 어, 비동사. 하다시. 여기에 이런 게 막 보이나 봐. 아니야. 그럼 하다시면 거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 디드. 그렇죠. 하다시 디드죠.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도 네. 누가다가 있죠. 네. 예,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그렇죠. 웬트는 어떻게 만들어졌어? 공을 디드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계속해서 만들어봐. What did he drink? 그렇지. What did he drink? 그는 무엇을 마셨습니까? What did he drink? drink? 그 다음에 insid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러면 요 부분만 있다 치고 insid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id he go? 그렇지. Where did he go? 어디 갔어? 집 안으로 들어갔어. 뭐 마셨어? What did he drink? He drank some sweet sugar water. 됐습니까? 오케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동안 배운 거. 계속해서 다음 문장. But he forgot to take his drink. 그의 뜻은? 그러나 그는 잊었다. 그의 음료수를 가져가는 거.
그렇지. 자, take his drink는 그의 음료수를 가져가 다죠. 근데 그 앞에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 내가 가져가는 것. 딱밥 좀 받아야 되겠다, 그치? 세 번째 뜻은 두 번째 뜻하고 비슷해. 왜? 네? 위해 가져가. 가져가기 위해가 아니고 가져가기 아. 위한 어떤 시야, 어떤 시? 것, 위하여, 위한, 해서. 됐습니까? 네. 예, 여기서는 잊었다라는 말 대신 뒤에 왔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but 없다 치고. 우리말로 to take his drink를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Okay, 그래서 그는 무엇을 잊었나요? What did he forget? What did he forget? 이라고 물어봤더니 He forget? Forget? His drink? 난리 났네요.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forget? What did he forget? 했더니 He forgot to take his drink.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forget? 했더니 He forgot to take his drink. To take his drink.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The next morning he saw his drink. He saw. Saw. Okay, 그래서 뜻은 그 다음 날 아침 그는 그의 음료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말로 그는 다음 날 아침 무엇을 보았니?라고 물을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he see the next morning? 이렇게 묻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The next morning he saw his drink. Okay, he saw his drink the next morning. 이라고 대답했겠죠. Okay, 계속해서 It was frozen. 뜻은 Okay, 그래서 it은 그것인데 뭐 대신 왔어요? 그래서 뭐 대신 왔다? His drink. 됐습니까? 그의 음료수는 얼어 있었습니다. His drink was frozen.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아, 그것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요? What? 그러면 우리말론 이렇게 물을 거고 뭐가 얼어 있었니? 영어로 표현하면 Was it frozen? 아, it이 또 나와요? 아, what was frozen? 뭐가 얼어 있었니? What was frozen? 했더니 his drink was frozen. 됐습니까? 이번에 다른 질문. froze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론 그것은 어떻게? 그렇죠. 그것은 어땠었니? 라고 물을 테니까 영어론 Was it? 그렇죠. 됐습니까? Okay, how was his drink? His drink was frozen. Okay, 계속해서 There was a stick in his drink. There was a stick in his drink. 거기에 막대기가 있었다. 그
음료수 안에. 그렇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물론 there의 단어의 뜻은 거기에지만 there 뒤에 이렇게 be 동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라고 해석 안 해요. 그냥 a stick was 이렇게 해석합니다. 막대기가 있었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얘를 보고 과거형. 그렇죠. 뭐의 과거형? am이 아니죠. 그렇죠. be 동사의 과거형이죠. be 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과거형이니까 있었다가 된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he used it to mix the drink. 그의 뜻은 그는 그것을 사용했다. 음료수를 섞기 위하여.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it a stick. 다 앞에 걸 다시 얘기하니까 더 스틱 그 막대기를. 자, 그 다음에 to mix the drin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to mix the drink의 뜻이 그 음료수를 섞기 위하여 인데요 이게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음료수를 섞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사용했어요. 음료수를 섞기 무엇? 위하여. 아, 음료수면 무엇이겠지? 섞기 위하여. How? 어떻게? 그랬더니 음료수를 섞기 위하여 이럽니까? 오케이.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네. 왜 사용했어? 어? 막대기를 왜 사용했어? 음료수를 섞기 위해서. 왜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the drink.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이 뜻이 되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pulled the stick out and his frozen drink came out too. 오케이. 그래서 he pulled the stick out and his frozen drink came out too 의 뜻은 그는 막대기를 잡아당겼다. 잡아당겨 out 밖으로 뽑았다는 얘기죠. 오케이. 잠깐만요. 네. 아마 당겨 왔다. 그리고 그의 음료수가 밖으로 frozen on 음료수가 밖으로 나왔다. 또한 오케이. 막대기가 뽑혔고 음료수도 같이 딸려 나왔다는 얘기죠. 네. 오케이. 뭐라고요? 아니 제 지금 지갑에 돈이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He pulled stick the stick 밖으로 out. He pulled the stick out. And his frozen drink came out too. 그러니까 he pulled the stick out and his frozen drink came out too. 오케이. 계속해서 잠깐만 여기에 생략된 말 이건 좀 어렵겠다. 어, 그냥 읽어봐.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It was as sweet as sugar and it was 그렇지.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네?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As sweet as sugar. As sweet as sugar. As cold as and as cold as ice. And as cold as ice. 네, 뜻은 그것은 설탕처럼 맛있고 설탕처럼 달고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렇죠. 야 이거 맞나 난리 났다. 아이고. 얼음처럼 나올 만큼이나. 네, 저기 니은 빠졌어요. 사촌만큼. 예.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있잖아. 이래봤자 이거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그거 어땠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답으로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영어로? How was it? 그거 어땠니? How was it? How was his frozen drink? 됐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다? His drink. 그냥 drink만 있지. His frozen drink. 얼었으니까? Cold. 얼었으니까? As cold as i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gar water였으니까? As sweet as sugar. 오케이. 그래서 설탕만 나니까? As delicious as candy. 됐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막대 얼음 과자의 탄생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was a frozen lollipop. 의 뜻은? 그것은 언 막대 사탕이었다. 오케이. A frozen lollipop.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모르겠다? What was it? What was it? 그거 뭐였어? It was a frozen lollipop. 됐습니까? 계속해서 Now we call it a popsicle. Now we call it a popsicle. 의 뜻은? 오케이. 팝시클이라고 부른다. 아이스크림? 막대 뭐라 그럴까? 막대 얼음 사탕이라 그럴까요? 오케이. 뭐라고요? Now we call it a popsicle. Popsicle. 됐습니까? Now we call it a popsicle.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마찬가지 프린트죠? 네.